가을의 문턱. 산과 물이 쉬어가는 곳에 오늘의 고향집이 있습니다. 오, 완전 가을이네. 하늘이 높고 푸르네. 우와. 풍경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높아진 하늘에 마음이 설렜는데요. 어떤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오, 손잡다 간다. 와? 어, 와. 오, 할머니. 막 뛰어오시네. 할아버지. 어머, 어머, 어머. 기다렸는데. 지금 고성발로 나오신 거 아니죠? 아,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내가 대두시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깜깜한 밤에 진짜 거기다 대고 또 사람을 못 만나게 코리 난지 코로 난지가 와갖고 사람을 또 못 만나게 하니까 더 적적하지. 새끼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오니까 반가워요. 오늘 내 좋은 추억 만들어요, 할머니. 지난해 내려온 지 10년째 되셨대요. 어머, 이게 흑벽돌이야? 이게 흑이야, 흑이야, 진짜 흑이야, 이게 진짜. 옥수수도 많이 안 넣으셨다. 우리 집에 경치 좀 보여줄게. 저 앞에 우와. 물 생 사이에 진흙과 단수예요. 우와, 경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터에 반해서 여기다 집을 지었어. 내 동네 사람들이 다 좋대. 우리 집이 반하실만 하네요. 그림 같은 경치가. 할아버지가 처음에 오자고 그러셨을 때 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아, 우리 남편이 뭐 바늘이니까 나는 실이니까 쫓아왔죠. 그렇죠, 그렇죠. 쫓아와서 지금은 우리 남편은 노인 회장님, 나는 부녀 회장. 아유, 두 분이 다 중책을 맡으셨네. 단급을 두 개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이고 회장님. 바쁘시겠네.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갑시다. 여기가 우리 고추밭이다. 우와. 고추 진짜 크다. 싫어. 꽃이가 이렇게 크네요. 농사 잘 됐나 봐요. 저기 꽃이 진짜 많아요. 할아버지가 농사를 잘 열심히 졌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가 쑥 빠질 때까지 이 고추밭에서 살았어. 이야,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 땅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고추다. 우리 남편이 고추 농사는 최고야! 알았어! 어머나. 딸 넷에 아들 하나. 오남매에게 맛있는 김치를 담가주시려고 고추 농사를 시작하셨다는데요. 매워. 매콤한 고추는 수확하는 게 일입니다. 콕콕 쏘네, 냄새가요. 눈은 비비지 마세요. 아, 그럼 우리 할머니 도시에 사실 때는 이런 거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 있을 때는 짧은 치마에 구두만 신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시골에서는 시골 덥대가 떨기 때문에 구두를 신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 어, 예쁜 신발 신으셨네요. 신을 신고 굉장히 유쾌하시네요. 머리가 하나까지 닦겠네. 운명처럼 만나 결혼을 약속한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시절엔 오남매를 더 잘 키우기 위해 도시 생활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늘 시골로 돌아오고 싶으셨다는데요. 노년이 되어서야 그 꿈을 이루고 더 행복해지셨답니다. 우와, 멋있다. 고향이 좋은 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간 정성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햇빛에 이 고추를 잘 말려야지. 고추를 잘 말리지 못하면 꼭지꼭대기에서 이렇게 곰팡이가 실어요. 어머. 그러면 이 고추는 냄새가 나서 그거는 못 먹는 거예요. 김치도 못 담고 처분, 폐기 처분. 여태껏 이렇게 고생했는데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돼요. 햇볕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노력까지 삼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한 해 농사가 잘 마무리됩니다. 우와! 어머, 다혜씨. 영차, 으쌰, 영차. 우리 마을에는 율무농사를 많이 해.
이렇게 유무하고 삭발하고 섞어서 삭을 하면은 맛있어. 네. 제가 왔다고 율무 농사를 짓는 이웃에게 율무를 얻어오셨더라고요. 이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율무로 떡을 해서 드셨다고 합니다. 주물러서 요거를 칼로 뜨지 말고 손으로. 손으로 뜯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뜯어. 뜯어. 근데 어머, 할아버지 손이 이렇게. 옛날 버릇 나고 내 옛날 버릇. 아니, 할아버지 진짜 빠르시네. 아, 나도 한 입도 죽어주면 그러면 되는데. 혼자만 먹는 거 봤지? 그래. 할아버지가 시장하신가 봐요. 아, 그래도 나도 시장하지. 원래 저렇게 죽잖아. 뭐 또 드신 거예요? 다리도 하나 먹어봐. 이렇게 주면 내가 얼마나 좋아. 혼자만 먹느라고. 나만 먹고 배부르다고? 할머니. 아, 하나 드셔보세요. 아휴, 역시. 손녀딸이 최고. 같은 여자니까. 나도 밥이 이거 맛있어. 씹으면 씹히는 맛이 있어. 율무가 씹혀요. 알갱이 쫀득쫀득. 아, 맛있다. 고소한 율무가 톡톡 터지는 게 정말 별미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추억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복 받은 동네야. 진짜 할머니, 집 앞에 이런 풍경이 쫙 펼쳐져 있다니요. 우리 딸들이 오면은 여기다 텐트 치고 몇 박 며칠 고기 잡으면서 여기서 노는 장소가 여기요.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온 거 여기. 그렇게 오랜만에 왔어. 아, 여기 그러면 진짜 좋은 추억이 가득하시겠어요, 할머니? 이 풍경에 반해 귀촌을 결심했다는 부부. 바쁜 농사일로 잊고 살았던 첫 마음을 오랜만에 꺼내봅니다. 우와! 할아버지, 최고! 나도 품은 멋있지? 헤디, 잉! 아이고. 여기서도 할아버님 손이 빠르시네요. 나도 이렇게 웃지 않았는데, 우리 손녀딸하고 웃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나 옛날 기분이 떠오른다. 이거 놀았던 기분. 웃을 일이 많았던 하루가 깊어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오늘 제가 진짜 여기서 묵어봐도 돼요? 아, 그럼 우리 손녀딸 여기서 자. 집에 근사하게 지으셨네요. 어머나. 마음에 드는지. 여기. 우와. 좋다. 아, 좋다. 행복해. 벌써 잠들었어? 아,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할머니. 방이 마음에 들어? 최고. 진짜 좋아요. 그래, 빨리 편히 쉬고가. 어머, 근데 악기가 있네. 여기 북도 있고 저기 장구도 있고. 나 지금 배우는 중이야. 오. 실력이 좋으신데요? 그렇죠. 밤인데 연주 해도 돼요? 이 근처 우리 집뿐이 없잖아. 그래서 이보다 더 크게 치도 누가 뭐라고 안 해. 내일 아침까지 치도 뭐라고 안 해. 이런 장점이 있네요. 자, 이번엔 장구 나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두 분. 노년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어깨가 딱딱하다. 아유, 시원해. 아유, 좋아. 아유, 농사 짓는다고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할아버지. 그래도 병원에 가서 어저께 검진 받았는데, 네. 다 건강하대. 고마워요. 아이고. 할아버지 검진 결과를 처음 들으셨대요. 결과 나올 때까지 걱정하셨나봐요. 아유, 울어. 아, 지금까지 쫙 겪어왔던, 그거를 더듬어 보니까, 고마워서요. 내가 이 성질이 좀 조금 급해요. 그래서 많이 화를 내는데 내가 화낼 때는 참아줘.
그래서 지금까지 그 쫙 더듬어보니까 너무 고맙고 시집 잘 온 것 같아 갖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앞으로 더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아,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게 55년 한결같이 살아온 노부부의 지혜인가 봅니다. 촉촉한 비가 아침을 적십니다. 호박이 어디 있나. 아유, 또 이렇게 부지런하게. 여기 있네. 이른 시각부터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성으로 키운 텃밭 작물들이 오늘 아침 메뉴. 이런 게 고향의 매력이겠죠? 우리 손녀딸 잘 잤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불편한 점은 없었고. 꿀잠 잤어요. 그랬어. 그럼 오늘 비도 오는데 맛있는 부찌개 해줄게. 내가 부채 호박을 넣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럼 어서 이불 캐고 건너와. 그럴까요? 아유, 비 오는 날은 부침개 생각나죠. 맞습니다. 할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담겨 그 맛이 더 기대가 됐는데요. 할아버지까지 세 식구가 모두 모였습니다. 빗소리를 닮은 지글지글 부침개의 연주 소리에 군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할머니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비 올 때는 호박 채 쓰고 부추에다가 부침개만 하면 그냥 끝내주게 맛있지. 아유, 너무 호강하는데. 누구 손녀딸이라고. 그 멀리서 왔는데 이보다도 더한 것도 해줘야지. 너무나. 할머니 최고. 아유, 오늘도 사랑 듬뿍 받네요. 그렇죠? 뭐든지 다 잘하시는 할머니의 사랑. 오래오래 기억날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맛있죠. 손을 이렇게 툭툭 뜯어야 맛있어. 먹어봐. 영감도 잡숴봐. 저는 뜨끈뜨끈 할 때 먹어야 불쌍하죠. 맛있어. 아, 손녀딸이 먼저 먹어야지. 영감이 먼저 먹어. 할아버지, 진짜 드시는데. 어른이 먼저 먹어야지. 아, 그럼요. 먼저 그렇죠. 드십시오. 함께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또 손으로 찢어주셨으니까. 맛있어. 예술입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비 오면은 내 생각해? 이렇게 뜨거워서 전 묻혀졌다고? 비가 올 때마다 진짜 생각날 것 같아요, 할머님. 이 간장도 진짜 예술이었어요. 잊지 못할 맛입니다. 맛있다. 닭갈비는 너무 맛있지? 부침개 많이 부쳐. 살다 보면 맑은 날도 굳은 날도 있겠죠. 저와 함께한 날은 밝게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아이고. 아우, 손녀딸 가는데 비가 다행히 그쳐서 좋구나. 진짜 이틀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아쉬우셔. 이거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 김치 담아서. 또 선물까지 주셨어요. 얼마 안 돼. 할머니 건강하시네요. 그래, 건강해. 아프지 마요. 그래. 건강하게 지내다가 그래. 웃으면서 나중에 또. 그래, 이틀 동안 정이 들었어. 그래. 많이 정이 들었어. 아이고. 그래, 네. 그러다 울었다. 아유, 그렇지 않아도 울음이 나와. 그동안 웃음도 없었는데 웃어줬고. 한 이틀 동안 행복했어. 고마워.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심부가 되어준 그림 같은 고향집. 아프지 말고. 이곳에서